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스토커즈 FW 첫 콜라보 제품이 나오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 6시 라이브와 함께 판매될 예정인데요. 사실 데님 요청 지금까지 많았는데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데님 생산력, 만듦새, 합리적인 가격까지 3박자 골고루 갖춘 브랜디드. 브랜디드 대표님께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콜라보해주세요 했죠. 뭔가 든든하더군요. 자, 그러면 저희 스토커즈 첫 데님 콜라보 탄생기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예전부터 365일 좀 매일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입기 좋은 데일리 진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요. 브랜디드에서 이미 다양한 핏으로 데님이 출시돼요. 처음에는 새로운 핏감을 어디 한번 만들어보자. 하지만 새로운 핏감에 대한 의문, 그리고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매 데이터가 쌓인 브랜디드 핏감이 여러분들께 좀 더 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원래 있던 라인 중 호불호 없이 좀 체형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는 엑스트라 와이드 핏과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 두 라인을 베이스로 잡고 시작했는데요. 특히 엑스트라 와이드 핏은 제가 진짜 주구장창 추천하는 로키즌 그 핏이라고요. 핏은 전문가에게 맡긴 느낌이지만 원단만큼은 제 손으로. 사계절 입기 좋게 원단감 탄탄함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청바지라 생각했을 때 그 빳빳한 불편함은 없어서 좀 야들거리고 유연한 원단으로. 브랜디드 대표님을 많이 괴롭힌 콜라보였지만 뭐 우당탕탕 만족스러운 연청, 중청, 칠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보 데님들 보러 가실까요? 우! 우선 중청은 사심을 가득 담아서 이름도 럭키진. 이거 괜히 그냥 이거 꺼내 입으면 하루 잘 풀리는 날. 그만큼 손에 자주 갈 느낌의 데님? 럭키진을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특유의 와이드한 핏감과 제가 좋아했지만 그 얇은 원단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클래식 담백하게 럭키진을 만들고 싶어서 럭키진으로. 원단은 코튼백 12.5온즈로 사계절 입기 좋은 두께감에 럭키진의 야들야들 유연한 느낌에서 살짝의 탄탄함이 더해 원단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터치감은 새 제품 중 가장 부드럽고 약간 촉촉함까지도 느껴지는 터치감입니다. 다른 두 데님보다 살짝 더 슬림한 스트레이트 핏으로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면서 다리가 곧게 쭉쭉 길어 보이는 느낌의 핏이에요. 살짝 슬림한 편이기는 하지만 체형을 크게 타지 않아요. 허벅지 탄탄한 팀원들에게도 예쁘게 잘 맞았습니다. 허리는 평소 브랜디드와 동일한 사이즈, 하지만 골반 쪽이 좀 슬림하게 나온 편이라서 좀 더 편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사이즈 업도 추천드릴게요. 기장은 신발 위로 약간 얹히는 정도인데 토끼장으로 수선해서 입으면 그것도 야물딱죠. 중청, 진청 사이 오묘한 톤다운된 컬러감에 S시즌에도 잘 입을 수 있겠지만 FW 시즌 때 더 뽕 뽑을 수 있는, 제가 로키진에서 예쁘게 봤던 그 약간의 느리끼리 워싱 했죠. 엄청 은은해서 과하게 빈티지한 느낌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와이드 핏은 정 사이즈로 구매를 해주시되 골반 쪽이 좀 슬림하게 나왔다는 사실 알아주시고 좀 편하게 입으신다면 한 사이즈 업 기억하세요.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면 좋을 것 같네요. 평소 허리 사이즈 28 정도이신 분들은 28에서 30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평소 허리 사이즈 30, 31 정도이신 분들은 30에서 32 사이즈 추천드려요. 다음은 정말로 막 입을 그런 데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컴피진. It's so comfy. 티셔츠에도 셔츠에도 니트에도 후드에도 어떤 상의를 입어도 추리닝처럼 편히 입을 수 있는 데님 팬츠. 연청과 흑청으로 준비했습니다. 코튼백으로 적당히 매트한데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탄탄함이 느껴지는 원단감이지만 제 스타일 아시죠? 편안한 원단감은 어느 정도 야들야들함은 있어줘야 돼요. 12.5 두께로 제가 생각하기에 사계절로 활용하기 딱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에 신발 위로 살짝 곱창지는 기장감이라 정말 누구나 호불호 없이 입기 좋은 와이드 핏. 엑스트라 와이드 핏 경험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단감의 야들함 때문에 곱창도 좀 예쁘게 지는 편이고요. 하나 아주 작은 핏감을 수정을 했는데요. 제가 로키진을 입었을 때 수정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미디를 아주 조금만 줄이면 다리 좀 더 길어 보이겠다. 그래서 미디를 2cm 아주 조금 줄였어요. 사실 티도 잘 안 날 거예요. 컴피진. 승혜, 미디가 너무 길지 않은 스타일의 데님 팬츠, 데일리 팬츠
세미오버한 상의를 매칭해주는 캐주얼한 남친룩에도, 그리고 캐주얼하지만 좀 더 오버한 상의를 입을 수 있는 힙한 스타일에도 입으면 돼. 정말 예뻤던 건 이 연청 원단감입니다. 연청이 아무래도 밝은 컬러라 선뜻 구매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그래서 좀 톤 다운된 그레이시한 컬러감의 연청으로 오묘한 색감 때문에 중청과 연청 사이 느낌, 연청 입문으로 강추하겠습니다. 보통 연청은 봄, 여름 시즌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톤 다운된 컬러감 때문에 얘는 사계절로 활용 가능한 연청인 것 같아요. 흑청도 전 솔직히 흑청 다 원단 거기서 거길 줄 알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워싱감이 은은하게 잘 보이는 그런 맛. 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또 너무 밝으면 안 돼. 어두운 차콜이어야 돼. 뭔가 그래야 한 덩어리 같지 않다고. 그래서 완성된 흑청 컬러감도 휘뚤마뚤 어디에나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브랜디드 엑스트라 와이드 핏으로 진행된 바지이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은 입으시던 사이즈 구매하시면 되고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골반 쪽이 아무래도 느슨하다 보니 동일한 사이즈여도 럭키진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더 헐렁한 느낌인데? 할 수 있어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애매하신 그 중간 허리 사이즈 뭐 31이신 분들은 30 사이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팁이 있다면 힙한 스타일로 연출하고 싶다. 사이즈 업 추천할게요. 콜라보지만 과하지 않게 다양한 코디가 가능한 범용성 좋은 데님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저희 콜라보 항상 믿고 구매해주시는 만큼 코디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먼저 좀 더 클래식 깔끔한 스타일로 입으실 수 있는 럭키진. 바로 입으실 수 있는 코디는 아무래도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일 텐데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담백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팔 니트를 활용한 깔끔한 스타일의 남친룩으로도 데님 컬러가 너무 방정맞지 않아서 잘 어울리고 살짝의 섹시 캐주얼, 요즘 많이들 입으시는 나시 활용룩에도 추천할게요. 가을 시즌 청바지 셔츠 조합 클래식하잖아. 소매 셔츠 살짝 말아 올려주면 내 심장 녹아요. 캐주얼한 느낌으로 셔츠 오픈해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가을 시즌 니트룩에도 활용 가능하죠. 크루넥 니트 하나만 입어줘도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활용한다면 스트라이프 니트를 활용해주시면서 스니커즈까지 신어주면 어떨까요? 가을 아우터를 걸치기 시작할 때에도 적당히 누리끼리한 워싱감으로 웬만한 컬러 아우터는 모두 오케이. 깔끔한 스타일의 아우터부터 좀 더 유틸리티한 감성까지도 입을 수 있는 범용성 좋은 데님이에요. 좀 더 와이드한 스타일의 컴피지는 빈티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티셔츠를 활용해도 좋고 워싱감 들어간 프린팅 반팔 활용해도 힙하게 코디 가능해요. 와이드하기에 상의도 살짝 루즈하게만 가져가준다면 반팔 니트, 반팔 셔츠 다양하게 코디 가능하니 밸런스 편하게 입고 싶으시다면 상의 쪽도 루즈하게 가주는 거 잊지 마세요. 캐주얼하게 휘뚜루 입기 좋은 핏인 만큼 롱슬리브 티셔츠 혹은 후드를 사용한 캐주얼 코디에도 찰떡. 개인적으로 워싱 후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 빈티지한 톤의 연청이라고 해서 화사한 톤의 셔츠 못 받아주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웬만한 체크 셔츠 다 가능합니다. 흑청은 피그먼트 워싱 들어가준 셔츠 활용해서 살짝 그런지한 룩도 추천해볼게요. 니트를 입어줘도 살짝 볼륨감 있게 루즈하게 그럼 캐주얼한 데일리 룩 가능하고 흑청의 매력은 상의 컬러 뭐든 받아주잖아. 가을 아우터 중 워크 자켓 구매하셨다면 너무 찰떡이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레이어링 룩도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 FW 첫 콜라보는 브랜디드와 함께 했는데요. 첫 팬츠 콜라보라서 우당탕탕 대표님을 정말 많이 괴롭혔지만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저희 콜라보는 오늘 저녁 6시 무신사에서 판매 진행될 예정인데요. 판매 시작 전 5시 30분부터 스토커즈 유튜브 라이브에서 사이즈 고민, 컬러 고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추천해드릴게요. 유튜브 라이브 많이 들어와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따가 5시 반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색깔은 진짜 예뻐요.